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주와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없이 한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죄이며 저주이며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구원의 방주로 십자가 고난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입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함께 동역한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후손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함께 언약하셨습니다. 선교 확장이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과 열방과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두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자녀와 그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 확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와 포악으로 세상이 멸망당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먹구름과 비를 보면 두려워하였지만 노아는 그 묵구름 속에 비치는 그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음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속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도 불로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 부패와 포악으로 물과 불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방주로 천사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부모가 자녀를 물과 불에 던지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는 포도의 소산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추태를 부렸죠. 노아도 동일하게 허물이 많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자신의 그 실수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한 일들 한 행위를 들었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생각을 꾸짖는 것이죠.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행위를 정죄하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로 죽지만 스스로의 의로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다 하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바로 함인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노아는 함에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함은 자신이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노아는 샘과 야벳을 보며 기뻐한 것이죠. 샘과 야벳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자기 죄를 알고 아버지의 죄를 덮는 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샘과 야벳 집의 모든 사람들이 종들까지도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함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샘과 야벳 집의 종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형제의 종이 되어서라도 종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주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스스로 개로 여기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함은 심판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였고 저주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살리는 호소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함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동안 샘과 야벳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종이 종에 되었으라도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주었더라. 천년을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지구에 살고 있는 이 80억 인구는 앞으로 100년 안에 모두 죽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나 동일하죠.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 방주로 오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며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